전국 3대 실력 항쟁지로 꼽히는 경기도 안성의 4.1 만세 항쟁. 농민들을 중심으로 일제에 맞서 유례 없는 이틀간의 해방을 이뤄냈었는데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당시의 함성을 재현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현장 함께했습니다. 도로를 가득 채운 태극기 물결. 검정 치마에 흰 저고리, 흰 두루마기를 갖춰 입은 시민들이 손에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100년 전 그날처럼 일제에 맞서 조국의 자주 독립을 부르짖던 함성이 마을 곳곳으로 울려 퍼집니다. 1919년 4월 1일과 2일, 경기도 안성의 양성면과 원곡면 주민들은 독립 만세 운동을 벌였습니다. 농민들을 주축으로 일제의 총칼에 맞서 경찰관 주재소와 면사무소, 우편소 등을 점거해 유례 없는 이틀간의 해방을 이뤄냈습니다. 안성에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격렬한 항일 시위 결과 127명이 옷고를 치르거나 순국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곳입니다. 때문에 남한에서는 유일하게 평안북도 의주군 옥상면, 황해도 수안군 수안면과 함께 전국 3대 실력 항쟁지로 꼽힙니다. 이 안성의 자긍심을 높이고 또 이런 행사를 통해서 남북한이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년 전 선조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짖었던 고개에서 3,000명의 시민들이 모여 당시 함성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경기 슈TV 최창순입니다.